안녕하세요. 짐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. 파3 전략을 얘기할 때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뭐잘 아시다시피 파3는 평등성의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싱글이라 하더라도 양파할 수 있고 백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버디를 잡을 수 있는 홀이기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힘이 부족해서 원그린을 시키기 어려운 홀도 아니고 누구나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평등성의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파3를 얘기할 때 반드시 동원되는 그 컨셉 자체가 스마트 지혜로운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. 제가 파3를 전략을 구사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문점 내지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떤 면인가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이 이제 더 스마트한 플레이, 파3 공략법, 뭐,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전술인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포스팅을 했었습니다. 파3는 상당히 그 방심하기 쉬운 홀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전술을 따라서 파3를 공략을 하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? 그 방심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샷을 준비하는 프리샷 루틴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. 거리가 짧다고 해서 드라이버하고 달리 프리샷 루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똑같이 해야 합니다. 마찬가지로 집중하고 또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드라이버 샷을 하듯이 똑같이 프리샷 루틴을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. 또 하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고 공 앞한 30cm 지점에 어떤 가상의 그 표식을 찾아서 그러니까 풀립이나 어떤 그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 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표식을 찾아서 공과 그 표식의 일직선을 그으면 가상의 선이 만들어집니다. 그 가상의 선과 선을 몸을 이렇게 평행으로 기찻길처럼 정렬을 해서 샷을 하면은 방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지 않고 몸부터 먼저 정렬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가상의 점을 찾아서 그 가상의 선을 긋지 않고 샷을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몸이 정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결과는 샷을 잘못해서 그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프리샷 루틴이 잘못돼서 또는 샷 준비가 잘못되고 그 정렬을 잘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리샷 루틴을 하면서 공 앞에 30cm 지점에 어떤 가상의 표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논해야 될 문제는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.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여러 가지 포스팅에서 보시면 그 사분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사분면법이라고 하면 이제 그린을 4등분으로 이렇게 십자형을 그려서 A, B, C, D 분면을 이제 구분하여 그중에 이제 가장 그 위험한 지점 또그 다음에 위험한 지점 그리고 이제 남은 두면 중에서 어느 쪽이 더좀 안전한가를 고려해서 그 분면을 향해서 샷을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사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분법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그 포스팅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. 거기를 이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. 이 부분은 핀 사냥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코칭입니다. 왜냐하면 많은 그 골퍼들이 자기 실력에 상관없이 항상 핀만 바라보고 공격을 합니다.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 달리
우리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공은 반드시 분산이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. 우리가 아무리 잘 쳐도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날아가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 말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핀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그린을 미스를 해서 또 위험한 지역에 또는 빵카나 해저드에 빠져서 이 스쿼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핀을 공격하지 않고 A, B, C, D 등분을 나눠서 자기가 어느 지점으로 그 사슬을 해야 하는지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정확한 거리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하는 문제입니다. 이제 거리를 재는 것은 단순히 그린 중간과 어떤 그 티박스의 거리 거기에 높낮이를 계산하고 또는 이제 거리 측정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정확히 거리를 잰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바람이라든가 또는 샷의 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클럽 선택을 클럽을 선택을 해서 부드럽게 칠 것인가 아니면 탄도를 낮게 칠 것인가 또 백스핀이 많이 걸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 그런 그 요인들을 믹스를 해서 치다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거리 컨트롤을 해내는 것이 이제 투어 프로들의 샷 능력입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주말 골퍼들인 경우에는 바람 또 샷의 유형 정도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컨트롤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바람은 우리 키높이에서 부는 바람 방향과 그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돌아오는 바람, 또 돌아나가는 바람, 이렇게 그린이 뒷바람이 불어도 그린 쪽에서는 이렇게 돌아나가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, 이제 말리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샷을 할 때 반드시 하늘 높은 또는 높은 나무에 나뭇가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미세한 부분은 보통 프로들인 경우는 캐디와 노련한 캐디와 상의를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의 주말 골퍼는 이 바람 문제 때문에 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또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팀그라운딩을 이용할까 티박스를 이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.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이 무시들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그 중요하냐면 마커에서 이제 두 개 클럽 길이까지 뒤로 물러나서 티를 꽂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클럽 길이까지 뒤로 물러나서 꽂는다는 얘기는 약 한 2m 정도 티박스를 뒤로 물러나서 꽂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. 만약에 두 클럽을 2m를 뒤에 물러나서 치면 정확히 만약에 칠 수만 있다면 그만큼 핀에 2m를 가깝게 붙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티박스를 얼마나 뒤로 물러나서 티업을 하는가 하는 부분도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. 또 티박스 좌우의 전체 너비를 이용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핀이 오른쪽에 있을 때 티박스 왼쪽에 티를 꽂고 치면 치는데 굉장히 편리한 또 편안한 어떤 선이 만들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페이드볼은 이렇게 툭툭 튀다가 그냥 멈춰서는 숏바운드 볼 결과가 나타나는데 페이드볼을 쳐서 깃발 쪽으로 튀어 오르게 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핀의 위치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. 어떤 일을 해야 할까? 네 가지 외에 어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짧은 홀인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높낮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문제입니다. 요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정확하게 1m 단위로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. 그걸 사용하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
거리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를 않으면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속도를 죽인다든가, 그러면은 뒷땅을 친다든가, 또는 이제 정반대로 뭐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힘을 주어서 뭐 공을 정확히 못 치는 그런 실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리에 대한 확신을 정확히 갖고 자신 있게 사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 실수가 더 줄어듭니다. 또좀그 명예롭지 않는 일입니다만, 동반자들이 하는 샷을 이제 그 주의 깊게 좀 지켜보고, 바람의 영향과 또 그린이 얼마나 딱딱한가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좀뭐 남의 치는 것을 눈동양한다고 그럴까요? 뭐 훔쳐보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, 그렇게 불법은 아니고, 또뭐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좀더 핀에 붙일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자신 있게 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상 파3 공략 전술이라고 하겠습니다만, 파3는 좀더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 집중해야 하고 자신 있게 쳐야 하고, 바람 영향을 이제 잘 고려하고 클럽 선택이나 어떤 그 샷의 종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면 더 많은 버디를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립니다. 이상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